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를까?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든 흑사병, 장기의 손상과 출혈을 일으켜 걸린 사람의 절반을 죽게 만드는 에볼라 출혈열, 모두 맨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에볼라 출혈열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들이 생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세균은 하나의 세포, 즉 단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상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세포라고 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중간 단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균은 스스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땅과 공기는 물론 사람의 몸속 등 양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증식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에 기생해야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핵산을 이용해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크기도 다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나요? 정답은 세균입니다. 세균의 크기는 보통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30에서 700 나노미터죠. 세균이 바이러스에 비해 약 1000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균이 처음으로 관찰된 것은 1674년이었지만 바이러스는 그보다 한참 늦은 1890년대에야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물체를 수십만 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발명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엔 무엇이 있을까요? 결핵과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대부분의 식중독은 세균에 감염돼 생기는 병입니다.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는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며,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질병은 대부분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치료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 이들을 직접 죽이거나 증식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에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대신 각 바이러스에 맞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이들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러붙는 것을 막거나 유전 물질을 더 이상 복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니면 예방주사라고 불리는 백신을 미리 맞아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많고 배양 자체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오늘의 Do You Know,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